스티치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트위스트 지그재그 체인 다닝 스티치예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를 하나 해주고 또 다시 왼쪽으로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를 해줘서 양쪽으로 한 번씩 교차하면서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를 하게 되는데요. 실을 감을 때 감는 방향이 항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아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에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고 왼쪽으로 갔을 때에도 바늘대를 중심으로 해서 실을 감는 방향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게 해줘야지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헤오라비 난초에 꼭 부분을 술을 넣을 건데요. 가운데 양쪽 날개에 있는 부분 말고 이제 중앙에 길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이번에 사용할 실은 아트 107 실이어가지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짱짱하게 생긴 실이에요. DMC에서 나온 실인데 보통은 DMC 25번 사실 6가닥으로 되어 있죠. 6가닥으로 되어 있는 실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탄탄하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실을 이번에는 사용해 보려고 해요. 두 가닥을 바늘에 끼워서 시작해 볼게요. 꽃의 중앙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를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준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바늘대를 중심으로 실을 감을 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기게 해주면 되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놓고 이 상태로 잡아당기게 되면은 실에 감기는 방향이 네, 바늘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자, 오른쪽으로 바늘 끝을 향하게 해서 실을 잡아당기게 되면은 양쪽으로 지금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가 두 줄로 해서 교차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인 상태에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그재그 뭐 이렇게 이름이 막 계속 길게 한없이 붙는데 짧게 부르면 체인 다닝 스티치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죠. 먼저 놓은 실 가운데 쪽에다 바늘 넣고 왼쪽으로 바늘을 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은 고리에다가 이렇게 싹 걸리는 거죠. 자, 아래쪽에 또 다시 바늘 넣고 오른쪽으로 한번 또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되고요. 한땀 한땀 할 때마다 천천히 해야지 모양을 또렷또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수 놓은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백스테이치를 양쪽으로 두 줄을 하면서 밟으면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체인 다닝 스티치라는 이름이 붙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꽃의 중앙 부분에 가운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지금 수 놓고 있는 이 부분이 직선이 아니고 살짝 곡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늘땀을 놓을 때 그 곡선되는 그 위치를 잘 생각해서 바늘땀 간격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는 바늘땀의 간격을 양쪽으로 확 벌리지 말고 약간 위로다가 이렇게 놔서 둥그스름하게 모양이 될 수 있게 여기쯤에 바늘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좋죠. 피어있는 꽃이 총 다섯 송이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 꽃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 제일 처음에 했을 때만 모양이 이렇게 또렷하게 나와요. 왼쪽으로 가서 또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를 해주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양이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분명하게 그 선을 따라가게 되면은 모양이 잘 나오니까는 처음에 이걸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바늘이 진행하는 방향이 많이 헷갈리는데 실을 감는 방향도 많이 헷갈려요. 감을 때에는 항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는다 생각하고 감아주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나 왼쪽으로 갔을 때나 실을 감는 방향은 항상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감아주면 돼요.
체인 다닝 스티치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의 무궁한 발전이라고 보면 돼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지금 주황색으로 수놓은 이 부분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인데요. 여기에서 한없이 발전을 해요. 옆에 가운데 지금 민트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놓은 거는 지그재그 체인 스티치예요. 그리고 맨 끝에 핑크색으로 수놓은 거는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인 거죠. 하얀색으로 수놓고 있는 이 부분은 트위스트 레이지 데이지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이 변형이 된 상태인데요. 수를 놓다보면 기본 스티치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스티치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하다보면 정말 이름을 붙이기도 곤란할 정도의 그런 스티치 종류들이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스티치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나와 있는 책에서 도안을 기호로 나타냈을 때 보통 체인 다닝 A, B, C, D, E 이런 식으로 다 스티치의 이름이 아닌 기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안과 기호를 잘 보고 따라서 수를 놓으면 돼요. 종종 수를 보시는 분들께서 이 스티치의 이름은 무엇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할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은 서로 이해가 잘 될까 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스티치 이름만 돼도 그냥 할 수 있는 그 모양이 연상이 되는 스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름을 가르쳐줘도 돌았으면 또 잊어먹게 되고 또 다음에 이 스티치를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건지 순서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체인 다닝 스티치의 응용인데요. 실이 왔다 갔다 양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그재그 체인 다닝 스티치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그재그 체인 다닝 스티치 같은 경우는 바늘이 가는 그 방향이나 모양새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처음에 수를 놓을 때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지 모양을 예쁘게 낼 수가 있어요. 바늘 몇 단만 뜨고 대여섯 단 뜨고 나서 그냥 놔두면은 그 다음에 할 때 이 가는 그 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할 때 여러 번 수를 놓아서 충분히 익숙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했을 때 어렴풋이라도 생각나는 게 이 지그재그 체인 다닝 스티치예요. 하는 모양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해놓고 나면은 완성도가 높은 스티치이니까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내 걸로 만들어두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하얀색 실을 쓸 때 25번 6가닥으로 되어 있는 그 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 놓고 있는 이 실은 한 가닥 실이에요. 한 가닥이 아주 짱짱하게 짜임이 되어 있는 실인데요. 한 줄로만 수를 놓아도 그 모양새가 야무지게 완성이 되는 실인데요. 여기는 지금 스티치 한 번에 한 칸을 채우려고 실 두께를 조금 두껍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가닥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해놨을 때 뭔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의 실이에요.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늘이 가는 방향이 약간 복잡하고 이름이 긴 지그재그 체인 다닝 스티치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체인 다닝 스티치의 응용인 굴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오이스터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